이제가 얘네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왕비라는 이야기. 성벽을 다시 쌓다.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용감하고 아름다운 왕비. 이게 에스더예요. 여러분 태어나고 3주 정리 기다려주세요. 볼게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은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개는 궁전에서 일하면서 에스더가 위험에 처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러나 왕비니 아르세의 왕 그녀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었어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게는 군중에서 일하며 에스더가 위험 처치지 않게 돌봐주었어요. 페르시아 사람 하만이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촌대가 아주 높아졌지요. 모두들 하만에게 절을 했어요. 하지만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았지요. 이에 몹시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개와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페르시아 사람 하만 왕에게 큰 상을 받았어요. 그 일로 그는 코대상을 받아 아주 높아졌어요. 모두 하만에게 절했어요. 하지만 모르게 개만 절하지 않았어요. 이에 몽시가 하나 모르게도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위험하니 죽여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말에 찬성하자 그는 유다 사람들을 죽일 날을 정했어요. 두려워진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만은 유대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맞아요. 에스더여,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지요. 왕비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개가 말했어요. 에스더, 당신이 왕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합니다. 개가 아리꾸어야 합니다. 어우 왕의 허락 없이 그분 앞에 나가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비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왕비 자리에 오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게가 말했습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자신의 곁으로 불렀어요. 에스더가 왕에게 물었어요. 하만도 불러서 잔치를 열면 어떻겠습니까?
에스더에게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왕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시간에 하만은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개를 그 사형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때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그 시간에 하만은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는 모르드개를 그 사형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죠. 그때 왕이 보낸 초대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흥룡보석이 찾았습니다. 그 시간에 하만이 집 뒤뜰에 큰 사형대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르게 그 사형대에 맞게 죽이려고 계획했지요. 그때 왕이 보낸 청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만 잔치 참석하기 위해 궁정으로 갔어요. 저와 저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아수에로가 물었어요. 사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수에로가 말했어요. 하만? 경비병! 하만을 사형에 처하라! 제가 저의 민족의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말했어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야수로가 물었어요. 선악한 만임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자 아하스로에게 말했어요. 하만 경비 병하 하만 사형 처하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사형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로 유다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 오늘날까지 기념하고 있답니다. 어떤 줄까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게를 죽으러 했던 바로 그 사형에 자신을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에스더의 공로 유다 사람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들은 큰 축제를 열고 이날을 명절로 지켜오 그날까지 기념하고 있다니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에스더가 여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